개막전 다른 행보를 보였던 두 팀. 하지만 그때 그 분위기가 현재는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2021 하나생명 WK리그 7라운드 세종스포츠토토와 수원도시공사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먼저 홈팀입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세종스포츠토토입니다. 4-1-4-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장민영 골키퍼, 포백에는 조민아, 심서연, 노진영, 백은미, 앞선의 미드필더입니다. 김미연, 그리고 그 앞에는 광민영, 김아름, 오현희, 광민정, 최전방에는 김소은 선수가 나섭니다. 자, 이어서 원정팀 수원도시공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령 감독이 이끕니다. 전환을 골키퍼, 포백에는 서진주, 이은미, 최소미, 서예진 선수가 나섭니다. 더블 볼란치에 지선미와 권은솜, 앞선의 미드필더 3명입니다. 문미라, 김윤지, 추효주가 나섭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수원도시공사, 화면 오른쪽이 세종스포츠토토입니다. 자, 강하게 붙어줬고 왼쪽에서 낮게 깔아줍니다. 뒤쪽 흘려주는데요. 연결됐습니다. 왼발 슈팅!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자, 전반전 초반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세종스포츠토토. 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쪽으로 한 번에 띄워줍니다. 문미라 쪽입니다. 하지만 먼저 잡아내고 있는 장민혁 골키퍼. 아, 서진주죠. 그대로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가운데인데요. 김윤지 떨궈줍니다. 문미라 슈팅! 벗어납니다. 자, 문미라의 오른발 슈팅이 나왔습니다. 붙여줍니다. 헤더! 막아냅니다. 전환을 해 슈퍼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앞쪽에는 다시 한번 크로스 갑니다. 최소미가 걷어내고 박스 안쪽 슈팅 막아냅니다. 전하늘의 세이브. 자, 전하늘이 전반 초반부터 굉장히 바쁩니다. 자, 짧게 가고 있는 수원도시공사. 전하나가 내줍니다. 안쪽 붙여줍니다. 헤더 돌려놓는데, 자, 김윤지 선수의 헤더가 있었는데 이공하는데요. 올려줍니다. 높게 가는데요. 뒤쪽 장민영이 또 한 번 쳐냈습니다. 하프라인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쪽 공간으로 밀어줬고요. 문미라가 받아냈습니다. 박스 안쪽 왼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이번에 문미라 선수가 왼발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문미라, 김윤지가 있고요. 앞쪽 때려주는데 노진영 쪽 슈팅! 들어갑니다! 선취골 뽑아냅니다. 전은아! 자, 지금 장면에서 선취골이 기록됐습니다. 결국에는 전반전 35분 전은하 선수의 선취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전방으로 패스가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좋았고,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민영, 오우! 지금은 전은하 선수의 강한 전방 압박이 있었고,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발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전은하. 높게 갑니다. 뒤쪽 헤러 들어갑니다. 추가골 뽑아냈습니다. 최소미. 자, 확실히 높이의 강점을 보이면서 추가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최소미입니다. 전반전 41분 득점을 만들어내는 최소미. 자,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 역시 멀티 득점을 만들면서 최근 5경기에서 10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수원도시공사입니다. 자, 길었는데 그대로 오현이가 먼 거리 때립니다. 가운데 연결 슈팅! 이 공이 그대로 전환을 품에 안깁니다. 앞쪽에는 권은솜이 있습니다. 전은하가 올려줍니다. 다시 한번 안쪽 휘어지는데요. 쳐냈습니다. 먼 거리 때립니다. 골대!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이게 될지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이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세종스포츠토토, 오른쪽이 수원도시공사입니다. 줍니다. 속도를 붙여보고 있는 권은솜, 앞쪽 문미라입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추가골 뽑아냈습니다. 문미라!
자, 지금 권은솜 선수의 기가 막힌 패스가 나왔고 몬미란 선수의 기가 막힌 마무리가 나왔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한 번에 빠르게 연결 전은하 쪽인데요. 좋은 터치 가져갑니다. 전은하! 자, 지금은 전은하 선수의 아크로바틱한 터치가 나왔고 자, 흔들면서 자, 연결이 됐습니다. 박사 쪽 연결해줍니다. 뒤쪽 갑니다. 다시 한번 이어받았고 왼발 슈팅! 막아냅니다. 전환을 골키퍼. 자, 영리하게 빼냈고 뒷발 내줍니다. 앞쪽 연결을 해줬고요. 주효주가 속도 붙여봅니다. 박사 쪽 슈팅! 들어갑니다! 또 한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효주! 자, 이번에는 전은하 선수의 영리한 패스가 나왔고 기가 막힌 마무리를 보여줬던 주효주. 자, 무게중심이 무너졌던 추유주였지만 끝까지 버텨내면서 슈팅으로 마무리 지었고 결국에는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면 또 좋은 기회가 날 수 있거든요. 자, 가슴으로 떨궈놨고 추유주가 쫓아갑니다. 추유주 속도를 붙입니다. 안쪽에는 문미라가 있고 바깥발로 내줍니다. 문미라 슈팅! 아하! 오프사이드 선언됩니다. 자, 이번에도 전은하 추유주 문미라 이 삼각편대가 한번 보여줬는데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오른쪽에는 오버래핑 안쪽 연결해줍니다. 주효줍니다. 박스 안쪽 골키퍼 1대1 아하!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이쪽에 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그대로 왼발 크로스 가운데 지선미의 헤더 클리어. 자, 계속되는 세종의 공격 박스 안쪽 그대로 먼 거리 때립니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광민정의 슈팅 볼로 다시 정정이 됐습니다. 송재은 돌아서면서 전은하 전은하 다시 한번 띄워줍니다. 뒤쪽 흘러갑니다. 문미라입니다. 문미라 슈팅 오호! 슈퍼 세이브를 보여줍니다. 장민영 날카롭게 휘어져갑니다. 뒤쪽 헤더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김윤지의 헤더 터치 이후에 문전으로 띄우는데 문미라 쪽 뒤쪽 갑니다. 슈팅! 아하! 막아냈습니다. 자, 안쪽에는 송재은과 추효주. 송재은 자, 터치 한 명으로 벗겨냈고 가운데로 추효주에게 다시 한번 송재은. 송재은 먼 거리 때립니다. 골대 살짝 넘어갔습니다. 송재은의 한방 미리 올려줍니다. 높게 가는데요. 헤더! 자, 이번에도 강태경의 헤더는 키퍼 정면으로 주효주. 자, 전방으로 띄워줍니다. 오프사이드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황희수! 박스 안쪽! 하! 끝까지 수비를 하고 있는 이하인입니다. 수원도시공사가 4대0 승리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모든 중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